비술사 신비 마법의 대가 성격이 불안정합니다. 돈 벌어야 되는구나. 아이 세상 뭐야, 돈밖에 없는 더러운 세상. 용맹한 전사는 300원이야. 첩자 다른 캐릭터 기술을 사용합니다. 프리즘인가봐. 펀치 극혐. 아니, 거기서 미믹이 왜 튀어나와? 이게 뭘 받으라? 잘 모르겠어요. 내 힘이 커진다. 오해 피해를 줍니다. 한 장을 버립니다. 아싸, 개 좋다. 신의 손길도 좋은데. 이거는 직업 카드구나. 사냥개. 아이, 개풀. 이 녀석들, 한대 맞아. 주먹 다 지우고 싶다. 장검. 고블린 주술사. 오거부터 한 방에 보내는 게 낫겠지. 뭐야? 텍스트가 다른데. 아, 카드 한장 버립니다였구나. 나왜 저거 못 봤지? 오 데미지가 너무 눈에 잘 보여서 그랬나? 세장 뽑고 두 장을 버립니다. 보물10. 아이, 금화 먹어야 해금 되는 게좀 그러네. 의료운 방. 순환하고 일회용 카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고작 이게 어려운 난이도야? 안 돼, 약속. 아, 끝나고도 먹을 수 있지? 아까 은둔자 먹었던 거는 포션 여러 개못 들고 다니는 게좀 그러네. 서순개만요. 쉬운 방식으로. 고블린 기사. 호잇.
묘약은 아껴놔야지. 금화 먹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공격력이 2주로 됩니다. 저거 보스한테 안 먹히는데. 3회 이하의 공격으로 보스 이외의 크리처 전원을 침묵시킵니다. 뭔 소리야. 패서 카드를 버리면 사회 피해를 줍니다. 진짜 쓰기 힘든 카드겠다. 피해를 입을 때마다 쉴드를 얻습니다. 아야. 아야. 나 죽는다. 땅에다 써 그냥. 아니 이거 답이 없네. 게임이 너무 전력이 없다. EHP를 회복합니다. 라스트 워드가 활성화됩니다. 와, 라스트 워드네. 좀 노답 게임이 맞는 것 같은데. 오크. 일단 그지같은 타격이 너무 많고 드로우 방해하는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드로우 도역 같아. 치명타. 그업. 치유 도역 같은 게 자꾸 드로우 방해. 그지 같아. 이 게임 전략 게임이 아니라 드로우 얼마나 잘 뽑냐 게임이야. 크리. 오호. 활. 크리처에게 3회 피해를 줍니다. 대기 카드가 15장 이하면 한 장 뽑습니다. 지금은 15장 이하네. 이제 16장. 앞만 봐도 난로바닥참 탑돌 게임인데. 아, 야포님 감사합니다. 돌탑. 돌탑 돌탑. 아니 화염 포션 왜 바로 옆에만 들어가? 어이없네. 의처구니가 없네.
와, 다이아몬드다. 그래도 캐릭터 하나는 해금해 봐도 되지 않을까? 에. 오, 다이아몬드 또 나왔다. 아, 벌써 50원 벌었다. 딴스러운 카드 안 나오나? 딴스러운하게. 소자. 원턴킬. 에이, 드루 개똥개. 아야. 야, 다이아몬드 정신 차려. 꺼져. 아야. 아니, 미친 다이아몬드만 나와. 다이아몬드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치명 탔더라. 근데 사실 안 떠도 잡았음.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 단검은근이 괜찮네. 실력으로 4댐 뜨니까. 2회 이하의 공격으로 크리처에게 6의 피해를 줍니다. 에, 뭔 뜻이야 이거? 잼제이 비자금 보물카드를 추방시킵니다. 아, 많이 벌었다. 추방 타격 제거 타격. 바이바이. 크리 떠라. 크리 크리 크리. 에헤이, 실력 할 수 있었는데. 예, 겸치겠군. 인내와 재생을 얻습니다. 놀랄 수 없으며 공격을 줄일 수 없습니다. 놀랐습니다. 뼈링. 보유 카드에서 이 카드를 낼 수 없습니다. 뭔 소리야? 그럼 어떻게 쓰라고? 이 카드를 버릴 때?
헌정 모시발동? 보물상자 전략가 같은 거네. 미믹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 타격 세우자. 타격 어딨냐? 여기 있다. 타격은 언제나 쓰레기였습니다, 휴먼. 무작위 묘약 카드 도장. 깨우친 묘약 있네. 위험한 무기. 아까 위험한 무기 먹었었는데 그때는 아예 쓰지도 못했네. 수호자 두 마리 개센데. 신비의 방. 보물상자 같은 거 NPC한테 줘버리자. 아이고 이런 치명타. 그럼 개망했네. 폐, 메이스, 단검, 두청용국기, 장검, 무거운 도끼를 추가합니다. 끼옷. 다 뒤졌어, 그냥. 펀치는 필요 없는 거 봐. 4딜. 수청용 도끼 4의 피해를 줍니다. 버리지 않고 덱 가장 위에 놓습니다. 6딜. 이것도 6딜. 아 대충 제로 쓰겠지. 예, 전설 떴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강화된 무기 카드들 있으니까 내가 무기 카드를 집을 일은 없네. 왜 먹었지 방금 거? 세워줘요. 체력 3이야. 안 돼, 여기서 죽는다. 내가 죽는다고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HP를 X번 회복합니다. 이번 턴에 버려진 카드의 수입니다. 카드를 버립니다. 보물을 버리면 HP 5를 얻습니다. 그래요?
나 죽기 직전인데. 아, 저주. 이제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버섯! 피를 마시는 자. 오, 개좋네 이거. 근데 최대 피해 5까지 언제 올리지? 어느 세월에? 아, 실수했네. 나 큰일 났다. 어, 크리 떴다. 크리 떠서 살았네. 의식용 단검. 저주 다 빼야죠. 저기서 신비의 방. 돈 드림. 도끼 겁나 업그레이드 하자. 에? 버섯의 기운이 솟아난다. 미늘창 아까 중간에도 이뎀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번역 오리지. 단계 보초를 써세요. 뭔 개소리야. 아무튼 패턴 바뀐다는 얘기 아니야. 허상을 얻습니다. 무기 데미지가 1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나에겐 고블린 지팡이가 있어. 마법 먹어. 성역 신의 손길. 허상색 별관이구나. 아, 이거 4딜 됐네, 이제. 아야. 고블린 지팡이가 열리겠다. 한장 사슬을 가져옵니다. 요약 벨트 왜 이렇게 필요 없지? 놓지 말자 이거. 영웅 스킬 카드 장당 크리처에게 이 데미지를 줍니다. 어서오세요. 와, 신의 손길. 아,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무기 되게 많아가지고.
들쟁누지. 거기다가 도끼도 있고. 짐제이. 배율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빤스런 따윈 없다. 깨우침 요약 3배. 신속 인내와 재생을 얻습니다. 놀랄 수 없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영웅검 지금 왜 0이야? 잠깐만, 영웅 스킬카드 하나도 없어? 그지야? 어 성화다. 아무 의미 없는 오회복이었다. 아야. 최대 체력이 너무 없어서 회복이 별로 좋지 않네. 뼈링 또 넣을까? 뼈링. 잘 모르겠다. 버리기 카드 몇 장 더 있지 않나? 체력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버리기가 너무 힘드네. 뼈링 전략가 같은거요. 패스 한 장을 버립니다. 어 예. 저 타격은 왜 아직도 있냐. 얼마였지? 16,000? 15,000? 볼링. 여기서는 볼링 발동시킬 수 있겠네. 아 중매 반대. 아 잠만. 아 랜덤이 아니었어? 나 랜덤인 줄 알았지. 이 게임 랜덤인지 아닌지 좀 왜 안 써놓냐. 크리처에게 사회 피해를 줍니다. 어 돌리다 돌리. 저거 부메랑 복사하면 괜찮겠다. 위험한 존재가 보물을 아이템으로 교환합니다. 두 장을 뽑고 한 장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전함 폐 단검을 3개 추가합니다. 이거 버닝컷 더비로 가는 거 아니야? 안 좋아 보이는데. 돈을 못 버. 영웅의 검 이거 지워야 될지 않을까. 이거 영뎀일 줄 몰랐네. 전설 무기가 왜 영뎀이야 이씨. 뭐야 이거. 폐를 복사하는 거였네. 장검 지금 너무 구린데.
휴. 제대로 버렸다. 크리처에게 오해의 피해를 주고 한 장 버립니다. 지울 거 없지. 영웅의 검 지울까? 영바? 영바 할까? 저런 똥카 될 줄은 몰랐네. 에, 기생충검. 와,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파괴 발동하고 5데미지네. 전설 무기다, 근데. 안 돼! 타도 저 딴 게 타냐? 하필 저게 타네. 실력 게임에 실력이 부족했다. 불강 도끼 타면 오열. 저주 기생충검 덱. 기생충검이 일단 전설이라서 전설값이 나는 것 같긴 해요. 폐 전리품 가방을 추가합니다. 야, 좋은 거네. 이거 보물 고블린이네. 어려운 방, 쉬운 방. 아씨. 쉬운 방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어려운 방 빠따줘. 도발. 뒤져. 내 본링 유배됐어. 회복이 되게 중요하네. 이거는 대체 왜 있는 거야? 한 장 뽑는 한 장 카드가 왜 있는 거야? 피해를 입을 때마다 한 상 두 개를 불러냅니다. 버려서 발동.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손놈이야? 누가 환상인지 모르는 거네. 아, 잠깐만. 와, 이거 어렵네. 그냥 실력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력. 아, 실력 실패. 그러면 얘야? 아, 제가 원상이었구나, 그러면. 일단, 전체 딜 하면은.
전체 딜이 제일 좋은 공략법이네. 미늘창 같은 거. 너. 찾는 짭이었습니다. 기생충 못 쓰잖아, 이제. 특이한 애기긴 한데, 어려운 애는 아니네요. 되게 광역 많으면 엄청 쉽겠다. 어? 뭐야? 숙성? 아까 숙성 너무 어렵더라. 심판 쓰자. 혼 물약. 보스 이외의 크리처를 선택하고 발라당이네. 저주의 건 필요 없어. 골칫거리. 3회 이하의 공격으로 보스 이외의 크리처 전원에게 EFP를 준다. 이거 나쁘지 않겠다. 발라당 트레이 54장 덱. 전설적인 아이템을 수상합니다. 최대 체력을 늘립니다. 카드를 뽑아냅니다. 여기는 왜 뽑아냅니다로 돼있어? 아까 유배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 대충 저주 지으면 되나? 50개 보유 중. 못 먹어도 고단. 무작위 한 장을 버립니다. 그지한테 죽매 들고 있다. 횃불. 무작위 크리처로 변화시킵니다. 인내를 얻습니다. 아, 젠장. 3뎀. 4뎀. 더럽게 아프네. 지팡이 탔어.
2회복하고 한장 뽑습니다. 갓 카드네. 근데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가. 야, 여기서 죽는다. 아. 동전 쓰자. 뒤지기 싫으면. 속이 메스꺼워. 아, 그런가? 마법이라서. 아니, 마법이라서 버릴 때 다시 보겠구나. 모험을 선택합니다. 탈회복합니다. 회복받다죠. 많이 채웠다. 삽. 2의 피해를 줍니다. 버린 패 무기 카드 한 장을 되돌립니다. 개 좋다. 실드를 얻고 덜 뽑습니다. 신비의 나. 아, 젠장. 피해를 입을 때마다 한 장을 버립니다. 도끼를 위에 올린 다음에 기생충 검으로 태우자. 잠깐만. 저거는 무기가 아니라서 괜찮구나. 침략자의 손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침략자의 손두 갠가 있지. 하나 더 할까? 예, 뭐더 해도 될것 같아. 대기 57장인데. 예, 5딜이라서 한방 컷이 안 난다. 비전설 무기. 가방바위. 무작위 고블린을 소환합니다. 혼돈 물약 뺄까? 아, 라스트 워드 읽는 거 있었구나. 에반데. 아싸, 보물 고블린. 가방. 회복. 마법. 크리스 선원에게 2의 피해를 줍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어. 버려지는 카드가 있고 버려지지 않는 카드도 있어요. 부정형 겁나 세네.
아, 내 손. 전염병을 수반한다. 손봐. 이제 손 나오면은 표식도 채워야겠다. 졸라 약해. 깨우침묘약. 전에 이거 써보니까 언데드 크리처 졸라 세드만. 뒤질 뻔했잖아. 아이 개풀. 헐. 버려졌던 버림패의 모든 카드들은 되돌립니다. 개쩐다. 근데 저거 보물이랑 같이 잡히면 답도 없겠네. 살려줘요. 아이고. 일단 기절은 떴네. 허상은 무기 1뎀 들어가요. 마법으로 잡아야 돼요. 저거 생명체 맞음? 크리처인데? 크리처랑 생명체랑 그냥 번역만 잘못된 건가? 그러네. 아, 나 죽는다. 체력이 작은 부정형을 소환합니다. 아니 덱 졸라 많은데 맨날 꼭 저런 게 타네. 생충했다.
기생충으로 기생충 세우자. 아, 딜 넘심. 엥, 실수했는데. 기생충이 기생충 잡는다. 잘못 봤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살았어도 아닌가. 아씨, 실수 안 했으면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저장우 정도 되냐? 아 뭐야, 이렇게 꺼지는 게 어딨어. 이거 안 되나? 이거 처음으로 들어가나? 안일사한 거 되돌리자. 잡고 빤스런 각이다. 갓생충범. 야 잠깐만, 쟤네들 안 죽지 않았어 아까? 잠깐만 좀. 아이고, 아이 진짜 이걸 쟤한테 주네. 진짜 그래, 이게 로그라이크지. 그래 그래 이게 로그라이크지. 빙시 같네. 뭔 횃불을 두 개나 주냐. 아 이게 이제 버리는 걸로 마법 쓰기 좋겠네. 다른 캐릭터 해금하려고 지금 앵벌이하고 있습니다. 빡치네요. 아예 해금이 목적이면은 층 올라갈 때마다 짐쟁이 할머니한테 아, 못 먹어도 고하다가 고인됐습니다. 족쇄. 족쇄가 소멸이 아니었구나. 겁나 좋은 카드였네. 왜 저 갓 카드를 안 넣었지? 어려운 방. 수호자한테 족쇄 넣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구호 자세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까 손카드 일찍 나오면은 활 같은 거랑 같이 쓰면은 겁나 세겠다. 성서 개구댕인 것 같은데 왜 파란 카드지? 아야. 보물 들고 가야지. 돈 벌려고 도는 건데. 아, 엘리트 선배 임마. 오크. 네메시스인가 이거는? 이번 턴에 서일은 HP 3배 피해를 줍니다. HP를 잃고 쉴드를 얻습니다. 이거 좀 구린 것 같은데. 3회 이하의 공격으로 크리처 전원 침묵. 침묵 좋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이요. 전략적인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전략적인 게임이 아니라는 게 그냥 편하게 즐기기 좋다는 뜻도 되니까 그냥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즐기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 글자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가시가 보시네. 아무 생각 없이까지는 잘 모르고 있네. 너무 아프다. 아. 깨시가 못 해봤네. 가시가봇에 개뿔 까맞았네. 손 나왔다 손. 패시브 카드의 효과가 영웅에게 입히는 경우 임의의 크리처에게 이 데미지를 입힙니다. 크리티컬 10% 늘립니다. 크리티컬이 터지면 카드를 뽑습니다. 띠용. 각 턴의 시작에서 추가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덱에서 5장 무작위 유배시킵니다. 야 이거다. 후. 펀치 바이. 화염묘약 바이. 지팡이 바이. 타워실드 바이. 단검 바이. 잘 떴다.
대박. 해골전사. 얘네들 못 보던 애들인데. 펀치 채우고. 근데 압축대 가면은 보물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침묵과 기절을 겁니다. 다음 편에 두 장을 더 뽑습니다. 명상이 훨씬 낫겠는데. 모험이요? 하스스톤 하는 카드 아닐까? 아. 저것도 쓸 수 있으면 써보아도 되겠다. 이제 좀 대기 괜찮아 보이는구만. 버섯극혐 개똥카드. 아이 조롱 두 마리나 나왔어. 패가 좀 안 좋네요. 조롱 뚫을 수 있네. 약초 이제 필요 없어 보이는데 태울까? 약초가 펀치보다 더 쓸모없어 보이는데 지금. 아 아프다. 성지. 이제 스톨링하자. 이 게임도 스톨링 방지 뭐 있을까? 뭐 스톨링 해보면 알겠죠? 아, 스톨링 방지가 있네.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스톨링 되게 쉬워서. 근데 졸라 예고도 없이 바로 뛰어버리네. 근데 꼴랑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스톨링 하는 게 이득인 것 같긴 한데. 처방할 무거운 도끼 좀 치우자. 졸라 약하네. 증원군 계속 더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일단 스톨링 더 할만하니까 더 해봅시다.
안돼, 내 침략자의 소문. 15장 이하일 때 활이 꽤 좋던데. 뭐지, 뭐지? 본 뼈링 한 개만 쓸까? 본링 두 개인 게좀 핸드 말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그냥 도끼 지울까? 근데 사실 도끼 이름이라서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볼링 하나 더 주자. 이 정도면 스톨링 쉽네. 뼈링 이렇게 픽 세울 거 생각하면은 남겨놓는 것도 나을란가. 아무튼 이제 덱이 좀 세진 것 같네요. 뼈링 또 나오는 거 봐. 폭탄 들고 가자. 여기서 하나 더 지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뭐 지울 거 없지. 신비의 방. 일반 방. 차례가 되면 공격력을 올립니다. 아, 네 차례는 없다. 죽을 것이다. 아까 그 반사신경 같은 카드 하나 얻으면 좋겠네요. 아, 나왔다, 활! 활 떴다. 떴다, 활. 근데 아직 활 발동 안 돼. 대충 포션 던지면은 발동하니까. 벨트가 굳이 필요 없긴 하겠다. 내 힘이 커진다. 가벼운 창두개 쓸까? 덱다 지우고 가벼운 창두개 돌리면 무한덱 아니야? 근데 다 지운다는 게 얼마나 많이 지워야 되지? 엄청 많이 지워야 되는데. 일단 가벼운 창을 넣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지우는 것도 결국에 적어 있어가지고, 그 저주 넣는 애 있어가지고, 아니 보물을 결국에 내가 손에 들고 가야 되니까 다 지울 순 없어. 1회 사용 실드를 넣습니다. 보물을 들고 가야 되니까 극한 압축이 항상 될순 없지. 침묵 어디 갔냐?
신비해방 고물상 돈 준다 실드 준다 뭐야 강화해줬다는 소리야? 아니면 저 하수인이 제가 저거 기절 먹었는데 제 기절 먹은 거지 개똥겜 저거 죽일 수 있나? 안 돼, 놈이 도주했다. 어쩌라는 거야? 버그 아니야, 이거? 대충 버그 아니에요? 아, 내 활. 아, 내 손. 레벨 7 이제 보스 가까워졌으니까 보물 집어도 되겠지? 턴종료시 무작위 카드를 사용합니다 보스 보스 2회의 침묵 4 이상 회복하면 8 피해를 준다 별로 필요 없어 보여. 건너뛸까? 뼈링만 발동해도 사회복이 되긴 돼요. 소자를 소환합니다. 되게 뭐 보물밖에 없어 700원 정말 미친 마법사 같군 뭐지 우지? 벨트 벨트가 손해보는 카드는 아닌데 활 써야 돼가지고 아 진짜 뼈링 한 개만 쓸까? 뼈링 발동되는 꼴을 못 보네 아니 정신차림 폭격수 해반대 야 장난해? 부작스러네 뼈링 버리질 못하고 있네 아이 힐 구만해 독세 근데 진짜 각카드다 정신차린 마법사였잖아
스파이 마스크. 비 히어로, 아이, 여긴 또 영, 히어로라고 돼있냐. 히어로 영웅 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또 다섯 명이 버려야 했어? 자세히 조사합니다. 자세히 조사합니다는 대체 무슨 효과일까? 단검이랑 뼈링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발견 카드인가 보다. 덱 괜찮은 것 같은데 런 할 필요 있을까요? 비자금 좋았다. 아, 추방할 거 있나? 추방 내가 직접 하면 되는데. 아, 그래도 뭐 여기서 추방하면 뭐 좋긴 하지. 근데 추방할 거 없다. 다 갓카드들이라서. 에? 그 왜 연게임? 아, 그냥 바로 마을로 가는구나. 아까 해봤었지. 내가 저기 올라간 줄 알았는데 헷갈렸네요. 2, 3 데미지를 줍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서 다 뽑아옵니다. 오씨, 살벌한 카드네 이거. 몰튼이겠지? 보스가 아닌 크리처에게 4피해를 줍니다. 야, 이거 좋다. 버림패로 들어가네. 이거 아무튼 생성 때문에 소멸 안 달려있는 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일단 마침 딜이 별로 없었으니까. 필드전에서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지나 먹어라. 아, 3회 이하의 공격이라는 뜻이 공격력 3 이하란 거였어. 이제 드디어 의문이 풀렸다. 오랜 의문이 풀렸다. 드디어 해석에 성공했다. 어? 어어어? 손 두 장은 해봐야지. 지금도 손 놀고 있는데. 뭐요? 유배 얘기하는데 왜? 뭐 이게 뭐 버리는 거야? 유배잖아. 손이랬잖아. 아, 버리는 카드라고? 아, 님들 말씀이 맞네요. 근데 왜 뒤졌는데 말동해? 하스톤식이야? 제가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매장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 괜찮아, 침묵 걸면 돼.
급할 거 없으니까 침묵 걸고 잡읍시다. 이대로 가면은 뭐 이상한 애 안 나오고서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애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도 좀 됩니다. 아, 25장이구나. 어려운 방. 진짜 어렵네. 야, 성지. 어, 그래, 성지. 침묵이나 먹어라. 유배랑 추방도 같은 텍스트인데 두 가지로 써있네. 침묵 카드가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네요. 어예, 반사신경 떴다. 문 모양이 다르네요. 저거 보면 자꾸 미믹 생각나. PTSD. 분열 지워버릴까? 레버 보상 그냥 넘길 것 같아서. 분열 태울까 그냥. 분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카드를 버리면 사회 피해를 줍니다. 야오. 야, 이거 쓰는 게 낫겠다. 아니네, 이거는 라스트 워드네. 라스트 워드 버려졌던 버림패 모든 카드를 되돌립니다. 이거 갓 카드 아님? 근데 이거 라스트 워드 발동시킬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뼈링 하나 버리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뼈링 하나 버리고 이거 써보자. 뼈링 하나 태워야겠다. 뼈링 한 장만 태우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제발. 다음방 문 한 개인 거 보니까 보석이었죠. 뼈링 하나 태우고 한 개만 쓰죠. 아이, 초코 짜증나.
뼈링 나오지 마. 뼈링 나오지 마. 아, 생각보다 내적 힘 쓰는 게 힘들구나. 단 것 하나 더 쓸까? 이거 하나 쓸까? 볼링 있는데. 아, 보스는 침묵 안 걸리지? 내적 힘 바로 빠지는 거다. 뭐야? 지울 카드 있나? 내적 힘 지워버릴까? 아니야, 일단 좀 더 써보자, 내적 힘. 한번 하나일걸요. 뭐야, 두 장이네. 뭐야, 이거 언제 두 장 됐어? 근데 저거 두 장이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지울까. 단검 한 장만 쓰고 활이나 쓸까? 근데 이게 보물 같은 거 버리려고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 저것 때문에 내적 힘 쓰려고 지금 단검 두 개 들고 보물 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네, 손이랑 힘 같이 잡혀도 못 쓰네. 내적 힘을 그냥 거의 포기해야겠다. 나중에 저거 있거든요. 라스트 워드 발동하는 카드 있는데, 그거랑 쓰면 좀 똥맛 생기지 않을까? 여유가 있으니까 뽕맛을 위해서 효율을 좀 포기하자. 그래, 이거 바로 떠버리네. 아야. 에, 비자금으로 빼돌립시다. 비자금. 레벨 몇 가지지, 이거? 라스트 워드 발동했는데 애들이 죽었어.
뭐야, 이거밖에 안 가져와. 버려졌던 카드만 들고 오는구나. 요거로 버려진 거는 발동이 안 되네. 그러면은 별로 쓸 의미가 없네. 저걸로 버려진 게 발동 안 할 것 같으면은 별로 쓸모없네. 지울까? 뼈링. 북어게임인데 번역이 구림. 아니, 클 머시기 의식이랑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다음에 한 번 더 발동해보면 그때 정확해지겠지. 동전. 동전 산 거. 얘네들 침묵 없으면 개 끔찍하겠다. 침묵 나오기 전에는 죽이면 안 돼. 야, 성역 어디 갔어? 아, 손에 있었구나. 큰일이네. 아, 내적 힘이 왜 버린 카드 더베이지? 그냥 싸그리 지우고 활로 갑시다. 내적 힘 포기하자. 아, 활 두 장 못 쓰지? 신비의 방. 야, 활 살래? 활 살아. NPC가 아니었어? 뚝배기를 깨드리겠습니다. 와, 황금 고블린. 모험을 선택합니다. 크리처가 한 마리면 8 피해를 줍니다. 개쩐다. 이거 보스도 크리처로 되나?
잼험가. 모험이 궁금하긴 해. 너무 궁금하다. 아, 신속 저것도 번역 두 종류로 돼 있네. 아, 있네구나. 아씨, 아이. 본링으로 피 채우면 되고. 능지 게임. 써보자. HP를 잃습니다. 보물상자를 추가합니다. 와. 볼링. 근데 이거 보물 너무 욕심내다가 뒤질 것 같아서 무서운데. 원기묘약. 지금 쓰자고요? 갖고 가서 돈 벌어야지. 저걸로 스톨링해도 되긴 하겠다. 아, 내 뼈링. 활 한 장 지우고. 언제 25장 되냐? 보물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독소도 지우긴 해야 되는데. 스톨링을 좀 했어야 했나? 야, 잠깐만. 원턴킬 나면은 나 회복할 틈이 없는데. 5장밖에 못 쓰는데 어떡하지? 와, 중괄호. 천원 생기자마자 바로 중괄호에게 후원. 아이, 대가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례가 되면 랜덤 생명체에 대한 공격력을 이만큼 올립니다. 근데 두 발 다 여기 들어와서 망했다. 이제 조졌다. 임프, 일단 임프. 저거 그리 기도를 하자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자. 개빡시네. 뼈링 버려야 되나? 독소를 버려야 되나? 아, 개 아파. 여기서 골렘한테 죽나? 없으세요. 죽는다. 죽었다. 아니, 이거 저거 너무 재수가 없었는데.
보물을 너 많이 들어서 되게 약해졌나? 아, 여기부터 시작이면 답도 없는데. 골렘에 풀버프 들어간 게 너무 다급다. 어? 런? 안녕. 와, 중천주업. 와. 더블 나이트 모듬 해주세요. 와, 원투 샘미니. 정말 재밌습니다. 아, 원투 샘미니님 감사합니다. 중천주업. 이거 지금 몇 장 썼지? 4장 썼어요? 그러면은 못 막네. 3장 썼으면은 막을텐데. 아, 왜 이렇게 런하기 싫지. 아, 진짜. 아니, 이게 이걸 운 없어서 런해야 된다고? 성역에 족쇄하면 막을 수 있는데 한 장밖에 안 남았다고? 162 골드 나왔다. 아니, 당당하게 빤스 걸친 거 봐. 빤스! 빤스 또 왜 저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 그래도 이제 비술사 연락됐습니다.